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아한 형제는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이용료를 주문 한 건에 1,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.8%로 변경한 뒤 지난달에는 이 비율을 9.8%로 높였습니다. 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시장 점유율 60%를 차지한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면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